오빠지만 제 오빠와 같죠. 우리 건배해요. 건배. 건배. 둘은 양푼으로 된 술잔을 부딪쳤다. 성자는 부엌으로 상을 불렸다. 불소리가 나서 영호는 바깥을 빼꼼히 내다보았다. 성자가 샘물 옆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키 작고 오동통한 여자가 가슴이 크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실감이 났다. 성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영호도 차가운 물로 샤워했다. 성자는 문틈으로 빼꼼히 영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서양놈처럼 키큰 놈이 모두 크다고 하더니 역시구나. 성자는 술 기운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인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독자님들께 웃음을 주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원고 청탁을 한 것이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해 주시면 저도 기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인생. 백화 문상희 영호는 아내 장례를 치르고 원룸 오피스텔을 구입하느라 돈은 거의 바닥이 나 버렸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었다. 자식들에게 평소 자수성가를 교훈으로 가르친 이유이기도 하다. 영호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아내의 다이어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자신의 반지도 팔기로 마음먹었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나. 돈도 떨어지니 팔아버리자. 오래전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산 것이지만, 보석값이 많이 올라 1년은 걷더니 지낼 수 있는 돈이 마련되었다. 영호는 진우의 소식을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소식은 오리부중이었다. 할수 없이 집안 정리를 모두 마치고 고향인 원주, 진우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놀러 갔던 진우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진우의 노모가 마루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모친. 아이고, 누구시더라, 양반? 예, 진우의 고등학교 친구. 조영호입니다. 그렇구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흐릿해. 잘안 보인다네. 어여 마루로 올라오게나. 내가 고구마 찐 것이라도 가져올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모친. 그나저나 진우는 집에 없나요? 아이고, 그 미친놈이 초봄에 들렀다가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다네. 정선 카지노인지 뭔지가 생겼다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 갔다가 진우를 보기는 봤다는데 여하튼 가을이 다 되도록 그 꼬락선이도 못 봤다네. 예, 알겠습니다, 모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게나 잘 가게나. 영호는 혹시나 해서 진우 집을 찾았지만 역시나 허사였다. 사촌동생 사는 시골에 들렀다가 정선 카지노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사촌동생 영수가 사는 동네는 진우 집을 2km 정도 지나가서 있다. 영호는 해걸음 한 저녁 때 동생 집에 도착했다. 마침 영수가 마당에서 가을거지 농사 일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영호 형, 어여, 오세요. 추석 때 못 내려오신다고 전화하시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내 네, 형수가 암투병 하다가 급작스럽게 저 세상으로 가는 바람에 못 왔어. 아이고, 그럼 연락을 하지 그러셨어요? 여하튼, 형,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냥 조용히 보내주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말안 했으니, 그렇게 알게나, 동생. 바깥이 시끌벅적 소란스럽자, 재수씨와 막내 영서도 밖으로 나왔다. 아이고, 아주버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재수씨, 잘 지내셨죠? 오빠, 여기 나도 있는데, 어쩐 일로 불쑥 내려오셨어요? 그래, 그런 사정이 있어서 내려왔다. 영호는 마루에 걸터 앉아, 아내가 급작스럽게 죽은 사연과 진우에게 사기당한 사연까지 늘어놓았다. 아이고, 오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컸군요. 그래, 영서 너는 어쩐 일로 오빠 집에 왔니? 아이고, 형, 매제 진서방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 맨날 술 처먹고 행패나 부리고 살림이나 짜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이혼하라고 했어. 그랬구나 영서야. 너도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오빠 진우 오빠 마누라 성자는 상지호고 내 동기예요. 둘이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자는 집이 멀어서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 예. 성자 신랑도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색시집으로 노름판으로 내가 이혼한 신랑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빠에게 사기를 쳤군요. 그래. 그러면 진우 마누라 집이 어딘지 알고 있니? 진우가 처가 동네에 숨어 있을는지도 모르니.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요 오빠 그런데 성자네 집은 여기서 멀어요 시내버스 타고 소초면에서 내려서 시오리는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 방학 때 성자네 집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 면사무소 뒤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성황당 고개 넘어가 성자네 집이에요 그래 어쨌거나 진우를 찾으려면 멀어도 가봐야겠다. 혹시 주소는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다오. 예, 오빠. 내 가방 수첩에 있으니까 적어 올게요. 고맙다, 영서야. 아이고, 오빠. 1억씩이나 되는 큰돈을 사기쳤으니 어쨌든 빨리 찾아봐야죠. 영호는 오랜만에 재수씨가 차려준 시골 밥상을 삼남매가 막걸리를 곁들여 맛있게 먹었다. 형, 저 아래채에 군불 펴놨으니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마음 편하게 자요. 그래, 알았다. 영수야, 고맙다. 그때 막내 영서가 진우 마누라가 사는 동네 주소를 적어서 오빠에게 내밀었다. 오빠, 주소는 여기 있는데 산길이라서 오빠네 승용차로는 올라갈 수 없는 녹록길이니 차라리 차를 여기다 두고 버스 타고 가세요. 그리고 동네 이름은 성황당골이에요. 동네까지 차로 가려면 멀리 평창공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소는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산 123번지가 성자네 부모님 집이에요. 여하튼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그래. 친구라니까 웬만하면 너도 같이 가보자꾸나. 오빠 사실은 저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진료 기록과 소개서를 써줘서 내일 서울로 가는 기차표 예약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지에 약도를 대충 그려놨으니 오빠 혼자 다녀오세요. 어쩌다. 영서 너까지. 그렇게 됐다니. 사실 작은 오빠에게도 말안 했어요. 큰 오빠가 같이 가자고 해서 못 가는 이유를 밝히다 보니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치료비 없으면 내가 좀 보태 줄까? 오빠, 올케 언니 돌아가시고 사기까지 당했는데. 오빠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오빠. 저 이혼하고 직장 다녀서 그 정도 돈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튿날 영호는 오랜만에 시골집에서 호젓한 밤을 보내고 재수씨가 끓여준 북어 해장국으로 속을 풀고 터미널로 향했다. 어차피 오래된 소형 승용차로는 올라갈 수 없는 길이라서 동생 영서의 말대로 했다. 터미널에서 소초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소초면 소재지에 내려서 면사무소 뒷길로 접어들었다. 그때부터 길은 비포장해 길 중간에는 잡초가 우거져 길인지 숲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영서 말대로 언덕을 오르다 보니 성황당이 나왔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요란한 오색 깃발로 채워진 성황당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일찍 출발하길 잘했구나. 이 동네는 새천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산골 오지라 의신년스럽구나. 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스스로 위안의 마인드 컨트롤로 가던 길을 재촉했다. 고갯길은 10월의 날씨를 무색하게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정호가 넘어서. 고개를 넘어 어렴풋이 마을 동네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영혼은 산길을 넘어오느라 피곤함보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의아했다. 수암리 성황당골은 오지 마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남정네는 안 보이고 빨래터에 아낙네들이 모여 시끌벅적 무명 적삼을 입은 채. 히멀건 허벅지를 드러내고 전무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모두들 세상사 분풀이 하듯이 방망이질에 열중이었다. 영호는 쳐다보기가 민망해서 곁눈질에 음흠 음흠 하고 큰 기침을 했다. 안학내들은 하나같이 궁금증에 영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도심에선. 새천년이 왔다고 떠들썩한데, 이 동네는 아직 1970년대 모습 그대로였다.영호가 사는 서울에선 정전이 되거나 세탁기가 고장이 나면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중에 해도 될 텐데.여기선 아낙네들이 개울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다.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마을 남정네들은. 산골에 먹고 살 것이 없어 근처 석회광산을 다녔거나 멀리는 황지탄광이나 문경탄광으로 돈벌이 나가고 열대가구 거위가 안악내들뿐이라서 흡사 과부 집성촌 같았다. 광부들 중에는 탄광 매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안악내들이 영호를 힐끔힐끔 쳐다본 이유는. 산골에 보기 드문 키가 훤칠한 멋쟁이 남정네가 왔으니 말이다. 영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저 혹시 김진우라고 이 동네에 사는지 여쭤봅니다. 그때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바지까랑이에 물을 줄줄 흘리며 일어났다. 김진우는 어찌 찾는다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오세요. 아주머니는 빨래거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고무대야를 머리에 이고 앞장섰다. 언니들, 나 먼저 가요이. 아주머니는 고쟁이 끈을 졸라매고 큰 엉덩이를 흔들면서 저만큼 앞서서 바쁘게 걸어갔다. 아주머니는 빨래 대야를 장독대 근처에 두고 마루에 걸터앉았다. 그래, 신사양반. 김진우는 어찌 찾는데요? 영호는 진우가 버린 일과 동생 영서에게 들은 얘기들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그러면 영선의 큰오빠 되시는 분이시군요. 영선은 잘 지내는가요? 저도 못본 지가 오래됐답니다. 네, 사실은 영서도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여서 이혼하고 지금은 유방암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갔답니다. 슈, 영서도 편한 팔자는 아니었군요. 그나저나 그 인간이 또 일을 버렸군요. 생전 서방이 준 돈은 평생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쩐 일로 돈을 천만 원씩이나 주고 가더라 했지요. 그 뒤로 몇 달간 코빼기도 못 봤답니다. 풍문으로 들은 얘기는 정선 카지노에서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돈 천만 원도 그 인간이 이곳저곳에 빌린 돈 갚느라 다 써버렸지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푸념을 늘어놓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나저나 여기는 해가 일찍 떨어진답니다. 어차피 오늘은 못 가실 테니 제가 얼른 저녁을 대충 차려보겠습니다. 대낮부터 하염없이 푸념을 늘어놓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버렸다. 여기는 10월에도 추워서 군부를 떼야 하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아이고 여하튼...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별 말씀을요.그래도 영수 오빠인데. 아주머니는 호야 등불을 켜서 영호 손에 들려주었고 그 순간 손잡이에 두 사람의 손이 겹쳐서 둘은 흠칫 놀랬다.영호는 등불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렸다.옛날 영호가 어릴 때 시골에 살던 모습. 그대로였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저녁상을 방으로 들이밀었고 양푼에는 막걸리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서방이라고 있는 게 하도 속을 썩여서 저도 밤마다 술을 마신답니다. 산길이라서 막걸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제가 직접 만들었지요. 모주라서 좀 독할 것이니 천천히 드세요. 아이고, 저녁상에 직접 만든 막걸리까지요. 고맙습니다. 친구 오빠지만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건배하고 드십시다. 좋습니다. 이런 운치 있는 가을에 시골에서 막걸리라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고맙습니다. 건배! 건배! 둘이는 양푼으로 된 술잔을 부딪쳤다. 제 이름은 성자예요. 조영호입니다. 성자는 막걸리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상을 부엌으로 물렸다. 영호는 불소리가 나서 바깥을 빼꼼히 내다보았다. 성자는 샘물 옆에서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작달만한 키에 잘생겼다는 생각보단 귀엽게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 차고! 아, 차고!"하면서도 연거푸 부를 끼얹었다. 키 작고 오동통한 여자가 가슴이 크다고 한 말을 들은 것이 실감이 났다.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부짐해서 좋구나, 좋아. 영호는 모른 척 훔쳐보며 흐뭇해했다. 잠시 후 성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영호도 막걸리 보주 때문에 얼큰하게 치기가 올랐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오랜만에 샘물 샤워나 해봐야겠다. 영호는 옷을 다 벗은 채 몸에 물을 끼얹었다. 아이고 시원해. 시원하다. 시원해. 영호는 술 기운에 추운 줄도 모르고 샤워를 했다. 그때 성자 역시 문틈으로 빼꼼히 영호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오, 양놈처럼 키큰 놈이 모두 크다더니 역시 나였구나. 성자는 술 기운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씻고 들어오셨군요. 저쪽 방에 이불 깔아놨으니 얼른 주무세요. 성자는 모르는 척 시침이 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성자씨.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영호는 술 기운이 올랐으나 샘물로 샤워를 하고 정신이 어느 정도 맑아졌다. 그런데 건넌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궁금증에, 찢어진 문틈 사이로 훔쳐 보았다. 성자는 오랜만에 멋진 애간 남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흥분이 고조되어 습관처럼 자위를 했다. 30대부터 허구한 날 서방이 집을 비우다 보니 자위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 동네에는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다. 열대가구 사는 마을에 거위가 과부라서 가지밭에 가지가 다 자라기도 전에 씨가 말랐다는 풍문이 있었다. 진우의 아내 성자는 막내 동생 영서와 같은 50대 초반이었으나 영호보다 8년 아래의 과부 아닌 정상 과부였다. 영호 역시 잠이 들지 못하고 생숭생숭이었다. 문틈으로 훔쳐보니 달빛 아래 옷을 벗은 채 무엇을 하는지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영호는 술 기운에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고, 잠꼬대를 하는지 끙끙대는 소리에, 하카 거리는 소리에 구경 산매경에 빠졌다.호기심의 문틈으로 훔쳐본 것이 흥분의 자극제가 되고 말았다.영호 역시 아내가 암 투병 중에 잠자리를 못했기에. 5년 동안 호라비 호랍이 아닌 호라비로 살아야 했다. 그때 성자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영호에게 오라는 손짓을 했다. 영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미다지 문을 열고 건너방 성자 자리로 기어서 갔다. 문을 넘어가며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사내니까. 당신 암투병으로 50대부터 호라비 호랍이 아닌 호라비로 살았잖아. 나를 용서하시구려. 성자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오랫동안 과부였고 영호도 아내의 암투병 중에 호라비 호랍이 아닌 호라비로 살았기에 두 사람은 온몸에 불이 붙어버렸다. 막걸리 덕분에 두 사람은 격정의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에 동네 과부들이 성자네 집을 지나가며 담 너머로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도시에서 신사가 왔으니 궁금해서였다. 성자는 그것을 알고 미리 영호의 신발을 감춰 놓고 동네 옆현네들에겐 시치미를 뚝 떼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성자는 영호에게 정색하고 입을 떼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원수 같은 남편과 붙어 사는 건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다. 네 살배기 아들을 내과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놀다가 동네 옆편네들과 수다 떠는 중에 그만 아이가 물에 떠 내려가서 죽었답니다. 그 이후로 아무리 애를 가지려 해도. 임신이 안 되었지요. 사실 우리 남편은 저와 같은 도토리 기재기 덩치에, 진국은 색시 집에서 내 치르고 어쩌다 합방이면 토끼처럼 허드레 물만 싸질러 놓았으니 임신이 될리가 만무했지요. 남편은 그 이후로 술과 노름판에 빠져서 타락하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저는 지금까지... 남의 집 품앗이 일을 해서 남편이 진 빚을 갚았답니다. 이제는 저도 서방이라면 신물이 납니다. 오빠, 이제부터는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도 지금부터 저를 그냥 성자라고 불러주세요. 어차피 친구 오빠니까 오빠고 또 오늘 우리가 말리 장성을 쌓았으니 오빠가 맞잖아요. 그럽시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됐구먼, 허허.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집안 청소에 식사까지 다 할게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식당 일이라도 해서 조금씩 남편이 진 빚을 갚아 나가도록 할게요. 성자는 서울로 따라가려는 욕심에 말을 둘러댔지만 솔직히 어젯밤 잠자리가 너무 황홀해서 무작정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성자는 체격 좋은 놈이 낮 일도 밤 일도 잘한다더니 역시나 속설 그대로였다고 생각했다. 성자는 영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쓸데없는 것은 태워버리고 꼭 필요한 짐을 챙겨서 영호가 온지 3일째 되던 새벽에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르게 떠날 준비를 했다.어젯밤에도 밤리를 거창하게 치렀던 영호는 깊은 잠에 빠졌으나 성자가 영호를 깨웠다.오빠 이제 옷 입고 가요.아니 이 밤중에 어디를 갑니까?아이고 동네 사람들 모르게 새벽에 떠나야죠.어디로 떠납니까? 난 대낮에도 성황당해 귀신이 나올까 무섭던데요. 걱정 마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장날 장터에 다녀올 때면 새벽에 온답니다. 그리고 체격이 황소 같은 사내가 무슨 겁이 그리도 많아요. 여고 때도 우등생이었고 머리가 좋은 성자는 둘이 떠난 후 소문이 날 것을 대비해서 묘안을 짜냈다. 성자는 포야등불에 쓸 기름을 이방저방 곳곳에 뿌려두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건초 더미까지 불이 이어지도록 장작을 덧대어 이어놓았다. 영호와 성자가 성황당 고개를 넘을 때쯤 성자네 집은 불길에 휩싸여 온 동네가 훤하게 밝았다. 오빠, 저 집은 내가 태어난 집이지만 청상 과부처럼 살다가 결국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수리를 해서 제가 살았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우리 집은 이제 흔적도 없이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과거도 사라졌답니다. 술 도박꾼 남편 김진우는 제 인생에서 없었던 거예요. 인생 1막 2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오빠. 둘은 산길을 넘어 해가 뜨기 전 원주 터미널에 도착해서 서울로 가는 첫차에 올랐다. 서울에 도착한 영호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래. 성자 말대로 인생 1막 2장이 시작되는 거야. 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포옹을 하고 약속에도 없는 합창이 이어졌다. 인생사 1막 2장을 우여하여 파이팅! 파이팅!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자꾸 웃음이 나오는 스토리죠. 울다가 웃다가 했네요. 진우는 착한 영호한테 사기를 쳤군요. 사기당한 1억이 영호한테 되돌아온 것 같아요. 영호와 성자의 인생 1막 2장은 어떻게 열릴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품을 써주신 작가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